매서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용비 씨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곤 한다. 전철로 여섯 정거장 거리에 있는 인천 시내 한 치과. 10년간 용비 씨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다. 이곳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용비 씨. 콩고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비롯해 영어, 한국어 등 7개국어를 소화하는 그에게 딱 맞는 직장이지만 애석하게도 외국인 환자들이 많진 않다.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나 보안 시스템 관리 같은 잡무를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 편. 여기 무슨 문제 있으면 메시지 보내 병원한테. 근데 스팸도 많이 나와. 근데 제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침 오면 이거 스팸. 오케이. 사실 용비 씨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원장님이 일부러 마련해준 자리다. 외국 계속 나와요.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면 I don't use my brain. 근데 이 월급 눈여겨서 is like a gift 선물.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 네. 다들 만류하는데도 기꺼이 잡무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이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공장을 전전하며 가진 수모를 견뎌야 했던 용비 씨.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축복이다. 이런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을 눈물로 버텼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넓은 땅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자랑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용비 토나 씨는 키토나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킨샤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엘리트였다. 아내 넬리 씨와 결혼해 세 아이를 낳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것도 잠시. 부족 간의 대립과 천연자원을 노리는 외세의 개입으로 콩고 내전이 발발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구사일생으로 콩고를 탈출해 2002년 한국에 온 용비 씨. 그러나 그의 난민 신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6년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끊임없이 싸운 끝에 2008년 난민 인정을 받고 그리운 가족들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었다. 6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한국 땅에서 재회한 용비 씨 가족에게 작년 새 식구가 생겼다. 바로 늦둥이 막내딸 아스트리드. 아기가 태어난 뒤로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집안일을 더 잘 거들게 됐다는 점이다. 설거지와 청소, 방 정리 같은 집안일을 사이좋게 나눠서 하는 아이들. 오늘 거실 정리와 청소는 둘째 조나단이 맡았다.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이게 후기 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